네, 국민의힘이 국민 민생 경청을 당의 모토로 삼고 정쟁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폐기하고 정쟁 요소가 있는 TF 통폐합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내세우며 다음 주 여의도에 복귀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최고위원회를 토대로 굉장히 많은 현안 논의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명직 당직자에 대한 전체 교체를 이루고 난 다음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당의 기조, 메시지, 정책, 현장 방향 등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 삶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모았고요.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거리 곳곳에 있는 현수막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에 대한 해소일 거라고 봅니다. 저도 아이들이 많아서 지나가다가 정치 현수막이 적혀 있는 낯뜨거운 단어들을 아이들이 따라 읽는 걸 볼 때면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정쟁의 요소, 국민께 정말 불편을 쏟아낼 수 있는 현수막부터 전체 다 전면 철거를 하자고 결의를 해서 당내에 전달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원내 등 당에 있는 많은 TF가 산적해 있는데 국민의 삶, 민생과 관계없이 정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TF들은 일단 정리해서 통폐합하기로 큰 방향성을 정한 만큼 제일 중요한 우리 집권당으로서 해야 될 모든 목표는 오직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 해결, 여기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어저께 피력하고 왔다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 최근에 윤 대통령의 기류, 어떤 민생과 현장을 강조하는 모습과 좀 발맞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마 지난 보궐선거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국민들께서 주시는 목소리가 무엇일지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라 봅니다. 좀처럼 아마 보기 어려웠던 반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이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당이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 삶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책임 있게, 실력 있게 해결해달라는 주문이고 목소리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많은 이슈들이 오히려 야당과의 극한 정치 국면의 대치처럼 이어지게 되는 형국 속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했던 면들이 있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소통 강화, 또 현장 행보를 통해서 실제 삶에 대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 노력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예, 우선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뭐 된장을 꼭 찍어봐야지 짜다 이렇게 합니까? 사실 그동안에 정말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싸우냐 이걸로 굉장히 피로감과 또 지긋지긋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서야 뭐 현수막도 내리고 정쟁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그 진정성이 앞으로도 계속하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국감 현장을 보면 지금도 정쟁으로 또 이렇게 내년 총선을 또 앞두고 정쟁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좀 짜증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정무위만 해도 좀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법화 얘기를 하는데 법화 가지고 횡령을 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하는데 사실은 정무위에서 다뤄야 될 현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역대 최대로 횡령액이 3천억이 넘었습니다. 경남은행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들도 경남은행 장을 불러서 좀 그것도 파헤쳐야 될 일이고요. 뭐 그거 외에도 대구은행도 뭐 1,000명 가까이 불법 계좌를 또 도용했던 일들이 또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감에서 다루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일들을 다뤄야 되는데 무슨 법카 얘기 나오고 8만 얼마짜리 샴푸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고 이 정쟁이 또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짜증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안타까움을 피력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뭐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대표도 다음 주부터 민생을 기치로 해서 또 여의도에 복귀할 예정이잖아요. 네네. 이제 같이 민생이란 키워드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얼어붙은 경색 국면, 이제 말씀하신 정쟁과 같은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한 달여의 이 공백기를 끝내고 돌아오는 첫 일성은 민생이어야 되고 또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뭐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R&D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야가 좀 합의해서 R&D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기술계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농업 부분의 R&D 예산도 줄어들면서 사실은 청년 그 농업인들이 지금 많이 지금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시작해서 또 지금 물가도 굉장히 지금 치솟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김장철이기도 합니다. 저 그런 어떤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이재명 대표께서 좀 내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께는 이 질문도 드려봐야겠는데요. 이제 새롭게 주 당직자들을 이제 개편을 하고 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혁신위원장 인선이 난항을 겪는 모습 이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도 이제 어제 열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결정은 안 됐어요. 장고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네. 배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혁신위원장 인선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인선을 보더라도 초기 이래경 위원장을 내정했다가 가진 구설수 끝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으로 변화가 됐었고 근데 정치권에 전혀 몸담지 않았던 경력 때문에 각종 구설수들의 발언에 대한 실수, 실언 논란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아마 최악의 혁신이라고 하는 오명으로 한 달 정도 민주당이 고생했던 기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하려면 뭔가 변화를 해야 되고 변화하려면 내적에 있는 인물보다는 바깥에 있는 인사를 통한 변화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외부에 있는 인사들은 이 혁신에 들어와서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김은경 위원장이 맡았던 몰매처럼 이렇게 나오는 일들에 대한 불편한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점들이 일단 김기현 대표에게 과제로 남아있고요. 하지만 꼭 당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않더라도 당내의 현역과 원외를 막론하고 내 한 팔을 내어가면서까지 당을 한번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사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혁신이라는 것은 스스로부터의 무한 희생들을 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전체 살기 위한 비전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혁신위원장을 내놨을 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첫 번째 나와야 언론과 국민의 평가가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바뀔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제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 양당은 자이든 타이든 혁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 혁신 경쟁의 가장 출발 스타트점에 국민의힘이 먼저 앞서 서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혁신위원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수준의 혁신위원장을 내어놓고 차분한 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국민께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속된 말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인사를 내어놓고 적전 수준에 갈 만약에 상황이 되게 된다면 이걸 시간이 쫓기듯이 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벌더라도 정말 상징적인 인사를 모셔오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주로 이렇고 그런 이야기를 김기현 대표가 잘 다 청취하고 경청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고심을 가지면서 혁신위원장 인선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로 들려오는 인물들이 이제 윤희숙 전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하태경 의원 정말 다양한데 이제 어떤 기준점은 정해 주셨어요. 방금 이제 어떤 어중간한 것보다는 좀 명확한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어렵겠습니다만 조금은 선택지가 좁혀졌습니까? 글쎄요. 그 뭐 김기현 대표께서 일단은 여러 의견들을 담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사람을 만나서 섭외하는 정권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토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뭐 조금 전에 언론에 나왔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아버지 의혹이 제기되니까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아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죄가 있어서 수사를 받고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직 끝내 내려놓지 않습니다. 본인은 법정 구속이 되어 있으면 국회의원은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세비는 세비대로 받고 국회의원에 가는 의원회당대로 불이 켜져서 보좌진 월급도 그대로 다 나가게 됩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아무도 그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았던 것을 실제 본인 스스로가 의원직을 던지면서 결백을 입증하겠다라고 했던 게 윤희숙 전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혁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 해운대라고 하는 양지에서 삼선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뭘 도모할 수 있지만 내가 그동안 받았던 걸 후배들에게 이제는 그 자리를 물려주고 나는 서울 험지에 와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 하나를 내가 더 가져오겠다. 일단 본인에 대한 희생 의지를 보인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상징성들은 갖고 있을 때만이 국민들에게 울림과 설득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 인선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혁신위원장이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혁신하느냐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지켜보는 부분일 텐데요. 좀 어떤 인물이 혁신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제가 다른 당의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요소를 가진 사람이 좋겠다라는 부분은 네, 어찌됐든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분이 오든 사실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또 실패한 그런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뭐 꼭 외부에서 뭐 조언을 드린다면 꼭 외부에서 찾을 것만은 아니다. 내부에서 당을 잘 알고 하지만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그 단호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혁신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쇄신과 혁신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분은 김기현 대표가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김기현 대표께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시면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전권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혁신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김기현 대표는 사실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권을 갖고 공천부터 해서 당을 쇄신하는 그런 과정들을 성공으로 이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바짝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신당 창당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의 일원이시다 보니까 네. 좀 더 관심 있게 사안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가능성 측면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죠. 네, 저는 아마 원론적인 의미의 얘기들이 오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월이라고 하는 시기를 정해놓은 건 이제 총선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12월 달이 되게 되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실제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될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결정과 판단하게 된다면 12월 달 이후로 늦춰지게 됐을 때는 딱히 다른 결정과 결단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것이겠죠. 유승민 전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도 일단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 내에서 무언가의 변화와 혁신을 추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당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열의 정당이 국민께 선택을 받지 못했고 통합하고 화합하면서도 쇄신과 혁신을 이뤄낸 정당이 결국 국민들께 선택을 받았던 전례들을 또 두 정치인이 모르지 않을 거라 보고요. 과거에 이제 바른정당 같은 정당이 밖으로 나갔을 때의 파괴력은 현역 의원들이 수십 명이 나가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언가 실질적인 정치 변화를 도모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처절한 정치 개혁에 대한 실패로 다시금 기존에 있었던 정당과의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끌고 갔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새로운 신당 등에 대한 결단들을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다 함께 단합해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꾸준하게 변화와 쇄신을 통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상대당입니다만 마찬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신당을 창당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파급력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이미 이제 유승민 의원도 또 이준석 의원도 또 피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미 준비를 하고 마음 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나가서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 것이냐, 파괴력이 있지요. 뭐 꼭 무슨 10석이다, 20석이다 숫자만이 아니라 가져올 수 있는 최소한의 또 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선거에서 제가 보니까요,
가지고 오는 표보다 갖고 가는 표가 더 무섭습니다. 그게 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정말 적처럼 아웅다웅했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포용하고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게 선거 캠프의 또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유승민 그 두 분이 또 나가서 신당을 만들었을 때 그 리스크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것은 이 보수당의 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또 진보 정당인 또 민주당이나 또 야당의 표도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파급력은 얼마나 될 것인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처럼 파급력이 클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 또 여기에 이전 대표가 그렇다면 즉각 본인을 제명하라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어요. 일단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김민수 대변인의 의견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겁니까? 의견인 겁니까? 김민수 대변인이 아침 방송에 나가서 아마 했던 코멘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대변이 된 발언이다라고 하니까 공식적인 논평이나 입장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변인이 방송에 나가서 하게 되는 코멘트들도 이 당의 입장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꼭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전 대표가 사실 당을 향해서 굉장히 가진 쓴소리를 내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반박이라든지 많은 메시지를 섞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국민의힘이 반성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추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적 갈등이 이어질 만한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어놓는 건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 500표, 1000표 사이로도 이 마지막 최종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드시 막아야 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단 하나라도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 게 선거의 기본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전 대표가 당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많은 일들은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갈라서게 되거나 부러지게 된다면 결국 거기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의힘 전체가 입을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갈등이 누적돼 있지만 또 그 누적된 갈등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을 때 더 큰 감동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차분하게 지켜보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 적어도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차분하게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다음 주에 이제 여의도에 복귀해서 당무를 보게 되죠. 아무래도 월요일 최고위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이게 제일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일단은 민생을 우선시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다들 정가에서는 가결파를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것은 일관되게 단식할 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셨어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이 당 안에서 통합을 강조하고 통합해서 가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강서 보궐선거도 이렇게 이기고 국민들의 여론도 좋아지고 있는 마당에 굳이 내 편 네 편을 갈라서게 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내년 총선을 향해서 변화와 또 쇄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더 메시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구청장께도 드렸던 질문입니다만 국민의힘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상황 앞서 짚어봤었고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도 이재명 대표 역시 민생에 집중하는 맥락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서로 집중하는 게 같은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제는 서로 대승적인 협력, 대대적인 협력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같이 만나서 소통하고 또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과 해결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쟁 요소가 섞인 현수막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해서 아마 다 철거가 돼 있는 상태일 텐데요. 덩그러니 정권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으로 걸려있는 현수막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게 된다면 민주당을 대상으로 그렇게 고운 시선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상대를 끌어내리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께 얼만큼 더 실력 있게 보탬이 되는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변화 방식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민생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국민의힘이 결국 집권당과 또 정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인 정책 아젠다와 메시지를 끄집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뉴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강론들은 또 국민의힘의 입장과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다르겠죠. 이렇게 정책과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로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 끝에는 생산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를 끌어내려서 정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극단적 대결 정치 구도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먼저 손길을 내민 변화의 그 방향에 민주당도 화답할 거라 보고 조만간 많은 더 많은 만남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요 민생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취임 때부터 인용보다 사실 실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동안에도 민생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민생 얘기도 하고 아무리 이념 얘기해도 민생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민생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우가 빠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교적인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민생 속으로 하시면서 당장에 다음 주에 또 외교 순방을 또 나가시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뭐 민생도 위기인데 저는 지도자의 신뢰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민생을 당에다가 민생 행보를 하라라고 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뭐 시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뭐 보고 뭐 떡볶이 먹고 하는 것이 민생이 아니라 여당의 민생은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물가를 어떻게 잡고 이 고금리 속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대책들을 내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민생이 잡히는 것이지 그 뭐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민주당도 경제 전문가가 지금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대목이고 경제 전문가가 계속 그 경제 정책 대안들을 좀 내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 국민들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야당에서도 대책도 내놔야 되지만 사실은 야당은 대책을 내놔도 제안만 할 뿐입니다.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사실은 뭐 의석수가 많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실행의 주체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또 여당에서 또 정부에서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끊임없이 민생을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대안과 대책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금 첨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민생을 챙기는 과정 속에서 이 외국에 나가는 것, 이 외교안보 행규보에 대한 좀 폄훼성 성격의 발언이라고 보는데 사우디에 대한 이 국빈 방문을 가겠다는 것은 지난날 이 빈살만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과 만나서 했던 수많은 경제적 약속들과 다 연결고리들이 닿아 있는 겁니다. 사우디의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실제 대한민국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고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무한한 일자리와 경제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외채에 관한 부분들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내의 경제 문제랑 다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야당도 함께 협력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도 찾고 투자도 협력할 수 있을 정도의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오히려 좀 박수도 치고 힘을 실어줘야 될 대목이 있다고 보고요.
외치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집중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상당히 많은 내치에 경제, 민생에 관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언론에 주목받지 못했던 점들이 있다면 이걸 더 한껏 끌어들이고 고금리 또 고유가 등에 대해서 실제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에 더 힘껏 집중해 나가겠다는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내용인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감장에서 한 이른바 법카 발언 주목받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개파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측면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네, 정무위 국감장에서 법카를 뭐 어저께도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법카를 가지고 샴푸도 나오고 그게 뭐 8만 몇천 원이었다. 아, 저는 국감에서 그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국민 뭐 민생에 또 삶의 현장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업무상 횡령이 3천억이 넘는 한계은행에서 그런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따끔하게 질책하고 또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국감입니다. 1년에 한 번 있고요. 그나마 11일 있는 것도 총선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틀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 종일을 법카를 누가 썼느냐 뭐 김동연 지사가 또 답변을 하고 사실 김동연 지사도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한 것이 김동연 지사가 와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감사를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한 건데 이걸 강성 지지자들이 또 비난하는 그런 모습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 우리끼리 이렇게 통합해야지 갈라서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 지지층의 어떤 의견을 보면 제명을 한 이야기,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진상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에 관한 예들이고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 수사 등 받겠다고 했고 선거 이후에도 그런 애들이 이어질 거라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받았던 감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걸 수사 의뢰한 거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차분히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의 얘기는 최대 100건까지 사적 유용이 있다는데 민주당은 이 내용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7만 8천 원 등에 대한 내용들로 정쟁으로 맞서게 되는데 솔직하게 잘못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인정하게 된다면 끝날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